그런데 내가 머리가 좀 아파서 조용히 있고 싶거든. 미안해, 몰랐어. 아, 그럼 조용한 노래를 불러줄게. 나 먼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포비가 나가자 해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그럼 바닥에 낙서하지 말랬지? 네가 그랬으니까 다시 깨끗하게 닦아놔. 뽀로로에게 또 야단 맞을까봐 포비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러니구나. 들어와.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뽀로로가 화냈단 말이지? 그럼 뽀로로가 나빴어.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포비도 내 아름다운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는걸. 우리 여기 떠나서 여름 섬으로 갈까? 거기엔 우리 혼나거나 무시하는 애들이 없을 거야. 그래서 해리와 크롬은 배를 타고 여름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없다고? 어디 간 거지? 해리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둘이 얘들아! 큰일 났어! 해리의 배가 없어졌어!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그럼 포비 미안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아니야, 앞으로 네 노래 잘 들을게.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야. 내가 누구야? 꼬마 발명가 에디라고. 에디와 크롬은 이제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법사 루피. 드디어 만년의 새로운 스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마시면 누구든지 온종일 걸어다니게 하는 마법의 스프였습니다. 마법의 스프? 나도 만들어볼까? 루피가 마법의 스프를 만들고 있네요. 뭐지?
개미꽃잎 세 개. 루피아! 집에 없나?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후추를 세 번 뿌리고. 어디? 야, 여기 있었구나. 너희들. 뭐야? 마법의 숲을 만들고 있었어. 뭐? 루피가 많이 화났나 봐.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크랑 크랑. 어떻게 하지? 좋은 생각이 났어. 루피가 만든 수프를 먹고 마법에 걸린 척 하는 거야. 뭐? 그렇다면 얘들아. 모두들 여기 있었구나. 루피야, 아까는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드디어 마법의 숲을 만들었어. 이건 달리기 숲이야. 이걸 마시면 계속 달릴 수 있어. 한번 마셔봐. 빨리 마셔. 그래, 알았어. 뽀로로와 크롱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법에 걸린 걸까요? 어때? 와, 대단한 마법이다. 이건 점프한 수프야. 이 수프를 마시면 계속 점프할 수 있어. 포비. 어서 마셔, 포비. 계속 점프한다잖아. 그래. 자, 어때? 이 스프의 이름은 신나게 춤을이야. 당연히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어. 신나게 춤을? 에티, 이건 네가 마셔볼래? 내가 춤을? 무슨 수프야? 뭐였더라? 깜빡 잊었네. 일단 마셔봐. 할 수 없지. 아, 생각났어. 꿀꿀이 수프. 귀여운 돼지로 만들어지는 거야. 돼지라고? 어? 에디가 정말 돼지로 변했어요. 루피의 마법이 사실이었군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잠깐만 그러고 있어. 내가 빨리 만들어오게. 도토리 세 개 집어넣고 사과 반쪽, 국화 두 개 다음. 마법사 루피님, 빨리 약을 만들어주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뽀로로의 집은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네요. 아유, 휴. 크랑 조심.
뭔가 이상한 물건이 숲으로 떨어졌어. 뽀로로와 크롬은 조심조심 숲으로 갔습니다. 너희들이구나. 이상한 게 떨어졌어. 너희도 봤니? 아직 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저게 뭐야? 글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 그럼 누가 가볼래? 우리한테 가버린 건 아니겠지? 그럼 호비가 나도 무섭다고. 무서워. 할 수 없군. 내가 가볼 그랑 그랑 조심. 별거 아닌가 봐. 내려와 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봐. 그럼. 정말 외계인이다. 또삐. 띠또 삐리삐띠. 그럼 삐버 그럼 꾸따 또또로. 삐띠. 이뻐. 그냥 악기처럼 연주해 본 거야. 잡아. 오랜만이다. 삐리또또 뽀따요. 정말 반가워. 어떻게 된 거지? 크라운.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 그렇다면 얘들이? 그래, 그때 날 도와준 친구들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엔 무슨 일로 온 거야? 뿌리삐 빠자작 삐뿌또 띠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내가 봐줄게. 어디 보자.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뽀로로와 친구들의 마음도 별들만큼이나 예쁘답니다. 눈도깨비! 뽀로로와 에디가 눈싸움 놀이를 하고 있네요. 또 간다! 오오 안 되지
아무도 모르겠지. 모르고한테 실력을 보여주겠어. 어? 에디가 눈싸움하다 항복하고 도망가 버렸다니. 모르로다. 마침 잘 만났어. 그렇지. 이제 실력을 보여주마. 그래서 내가. 누가 불렀는데? 지금이다. 뭐야 이건? 아무도 없는데? 그랬을까? 혹시 도깨비가 그런 거 아닐까? 도깨비? 포비야, 눈덩이들이 날 쫓아다녔어. 이제 포비가 나설 차례가 됐나 봐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단 거지. 크락크락. 배트가 오고 있어. 하지만 정말 도깨비가 나타나면. 오, 패티가 나타났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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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을 누르면 응? 에디야, 네 소리 다 들었어. 바비. 에디가 결국 친구들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아, 그게 그냥 장난친 거야. 에디, 장난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